나나나나. 사탕이네. 안녕하세요. 청꼬꼬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짜잔. 바로 사탕을 접어볼 거예요. 이건 색종이 두 장만 필요해요. 먼저 공을 접어야 되는데, 바로 공을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가 있으니까 접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먼저 접어드릴게요. 보이고 싶은 색깔이 뒤로 오도록 해서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어줍니다. 먼저 바늘을 접고 펴서 또 이렇게 접고 또 세모를 접고 또 그다음에 이거를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한 다음에 이걸 삼각 주머니로 접어줄 거예요. 먼저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거를 뒤로 넘겨서 이걸 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삼각 주머니를 접어주세요. 그다음에 이걸 가운데로 오도록 해서 접어줍니다. 그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요. 그다음에 이 선은 보여도 괜찮아요. 난 진짜 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이 없어야 되죠. 이렇게 그리고 공은 다음에 접어 볼 거예요.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영상을 봐주시고요. 근데 이걸 본 친구는 알 거예요. 이거를 이렇게 이걸 이쪽 선에 접어서 만들어 주십니다.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봐봐요. 이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죠? 이렇게 이쪽 이렇게 튀어나왔어요. 튀어나왔죠? 이거를 이렇게 이쪽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이틈 사이로 걸쏙
틈사 위로 쏙 들어갔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하고 이쪽도 다 해주세요. 그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어서 똑같이 뒤집어서 접고 이걸 이렇게 소관으로 집어넣어 주세요. 근데 쪽도 똑같이 이걸 이렇게 좁은 다음에 이렇게 틈 사이로 쏙. 자, 이런 모양이 됐으면 이걸 입김을 불어 넣어 주세요. 자, 공을 다 접었죠? 그다음에 이렇게 초록색 색깔로 전 막대기를 접어볼까요? 보이고 싶은 색깔이 뒤로 오도록 해서. 근데 접을 때는 풀이 필요해요. 그래서 풀을 준비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거를 둘둘 말아 주세요. 네. 이건 나머지는 좀 풀이 붙여줘야 돼요.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해야 돼요. 둘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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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너무 많이 한 것. 그다음에 이거 풀리지 않게 이렇게 놔두고요. 이렇게 있으면 풀칠을 해주세요. 그러면 켜서 풀을 발라줍니다.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룰룰룰 계속 말아주세요. 룰룰룰 말아주고요. 이렇게 됐으면 완성이네요. 자, 이제 고정하는 거 방법 이렇게 드릴게요. 이쪽 구멍 사이로 쏙 넣어주세요. 짠! 그럼 이 사탕이 완성됐네요. 자,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. 안녕!